2021년도에 자소서 항목은 다음과 같은 두 개 항목이었었거든요. 근데 작년도에 세 개로 바뀌었죠. 근데 올해는 항목이 많이 안 바뀔 확률이 큽니다. 우리나라에서 국가정보원이 유일하게 채용 교류를 하는 데가 대통령 경호처이거든요. 경호처는 처음 나온 거죠. 국가정보원은 이미 작년부터 도입했던 중요한 내용이에요. 이걸 이미 국정원은 작년에 했고 작년에 한 국가정보원의 얘기를 듣고 경호처는 따라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세 개 항목은 미리 작성해 두는 게 좋아요. 크게 변화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.